뉴스9입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추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개 신도시 토지주들이 공공택지 개발 계획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어오면 LH로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보면에서 전수조사 결과 오늘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9살 미만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지난해부터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LPG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달 1,1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